아름다운 선율, 느낌 그대로 화폭에 담아봅니다. 음악 그리는 화가 이순형, 자연은 그녀의 스승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작품들, 예술은 그녀가 삶에서 길어올린 아름다운 시와 노래입니다. 클래식 좋아하세요? 어렵고 낯설다고요? 그럼 이분을 따라가 보시죠. 설치부터 먼저 할게요. 네. 오늘의 주인공 이순영 씨의 작품들입니다. 네, 됐어요, 됐어요. 끝까지 좀 내려봐 주세요. 그녀의 별칭은 음악 그리는 화가입니다. 음악과 미술의 소통은 이순영 화백이 가장 즐기는 작업입니다. 이 설치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 랜덤하면서도 이것도 선율이 있어야 되니까. 드디어 초대 손님들이 도착했군요. 이 동물의 세계를 어떠한 음악의 세계로 선생님들께서 연주해놨는지, 그리고 그 이 동물의 특성은 내가 감상하는 것하고 선생님들이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같은지 들어볼 겁니다. 동물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만든 클래식 연주. 아이들은 과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술 체험 시간. 아이들이 좋은 연주와 그림을 마음껏 느끼고 표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완성한 그림 갖고 와요. 여러분, 다 했구나.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그녀는 늘 배웁니다. 어떤 형태와 색이든 그 속엔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나는 뭘 그릴래? 나는 돼지가 좋아. 나는 뱀이 좋아. 그러한 동물의 상징이 틀림없이 음악을 들었던 것에 대한 잔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미술이 아울러서 또 문화 속에 아이들에게 역할이 되었다면 기쁜 일입니다. 이순영 화백의 작업실입니다. 나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기 위해서는 나무를 세 번 찌고 말려야 합니다. 캔버스와 나무와 서로 이 조합한 기본을 갖추고, 예, 이게 돌이에요. 돌에서 이건 제가 작품에 같이 갖춰 쓰기 위해서 이걸 이미 오려놓은 거예요. 나무를 오려놓은 상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꽃과 나무, 동물과 악기. 그녀는 언제부터 음악 그리는 화가를 꿈꿨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 했잖아요. 그때 운동회 할 때 그 녹스로 있는 스피커에서 나왔던 그 제가 맨 처음 들은 음악이 유몰레스크입니다.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소리에 대해서 아마 제가 굉장한 설레임? 그 음악에 대한 세계를 경험이라면 첫 경험이래요. 집안의 반대로 정식 미술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발견한 크고 작은 영감과 체험들이 오늘의 그녀를 있게 한 1등 공신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녀의 작업실에는 꼬마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다 가져가자. 경기도 광주에 둥지를 둔 지 6년.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작업실 문을 두드리던 아이들은 이제 제법 익숙해진 모습들입니다. 미술 배우러 와요. 미술 배우러? 네. 얼마나 자주 와요? 수요일마다 와요.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네. 준수야, 어떻게 할 거지? 지금 뭐 계단에 앉을 건지? 그리고 네, 어떻게 할 건지? 리허설 잠깐 해봤는데 제가 우리 딸이거든요? 네. 준수야 저보다 예쁘지 않아요? 아이들이 조그마하니까 비올라 바이올린 큰 거에다가 비올라 줄을 껴서 할 것 같고 첼로는 빌렸고 베이스는 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희생하셔 맡기는 길을 그냥 아이들이 조금 네. 아이들이 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숨어있던 열정을 막 끌어내 주세요. 네. 네. 모녀가 함께 재능 기부를 시작한 지 14년. 음악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걸어온 시간이었죠.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 클래식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 오늘 들었던 곡 무슨 곡인지 한번 제목 찾아볼래. 아니면 이 작곡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또 클래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저희 어머니나 저나 아마 좀 행복하지 않을까? 예술가로서. 예술이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세상을 마음껏 표현하는 감성이 아닐까요? 곡을 들을 때 선생님 오늘은 무슨 작곡가의 무슨 노래인지 안 가르쳐 줄까? 응? 무슨 노래인지 안 가르쳐 줄까? 그냥 들어보고 그냥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돼. 그리고 혹시 음악을 듣고 나서 나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얼굴 예쁜 사람 순서대로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떤 제약도 틀도 없는 수업. 선율에 맞춰 자유롭게 음악을 표현해 봅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귀엽게 아이들의 손끝에서 음악은 날개를 답니다. 빠져드는 것 같으면요 그냥 동그라미를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를 넣는 거 그렇게 표현했어요. 음악이 꾸며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